보자. 자, 무엇들 중 하나잖아. S 붙은 거 어딨어? 여기 있네. 자, 가장 널리 퍼지고 슬프게도 오해를 받는 환경에 관한 어떤 우리 메스라고 하면 이거 신화 아니랬지? 신화 아니야. 메스는 뭐야? 잘못 알고 있는 통념이야. 이게 되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통념 중 하나다 이거야. 환경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바로 누가 무엇 한다는 것이야? 주어가 동사 한다는 것이야. 자연에 가까이 사는 거. 근데 어디에서 바깥 시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잎이 숲이 무성한 어떤 근교라든지 여기에서 사는 게 가장 최고의 친환경적인 라이프스타일이다. 이렇게 사는 것은 친환경적이다 라는 게 잘못된 통념이라는 거잖아. 맞지? 자,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A, B 잡아보자. 두 개의 관계 나왔잖아. 무엇이 무엇이다. A는 B이다. 이런 것도 다 잡아주는 거야. 두 가지 대상이 나오면은. 알겠지? 자연에서 가까이 사는 것이 친환경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다. 근데 이게 바로 뭐야? 거짓, 잘못 알고 있는 통념이다. 이거잖아. 자, 그런데 반면에 cities. 자, 반면에 도시. 도시들은 종종 어떻게 돼? 비난을 받아. 무엇으로써? 주된 원인. 무엇의 원인이야? 환경 파괴의 원인. 아, 그렇다면은 지금 이거 자, A가 아니니까 이거 뭐 나데이라고 해볼게. 자연과 반대로 사는 거잖아. 맞지? 자연과 반대로 사는 건 환경 파괴. 즉 뭐야? B가 아닌 거잖아. 이 B가 아닌 것의 주범으로 비난을 받는데. 지금 같은 얘기 하는 거지. 결국에는 A가 B이다. 그러면 A가 아니면은 B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 같은 통념이지. 자, 그리고 뭐이 도시라는 게 뭔데? Artificial, crowded, 인위적이고 복잡한 장소라는 거야. 근데 that suck up precious resources. 아주 소중한 자원들을 빨아들이는 이런 장소인 도시가 이렇게 비난을 받는데. 자, 그렇지만 근데 중간에 갑자기 이제 however 나왔으면은 여기서부터 중요하지. 자, 그렇지만 when you look at the facts, 너가 사실을 들여다보면은 자, nothing could be farther from the truth. 부정과 비교가 나왔어. 우리 부정과 비교 합치면 뭐라 그랬니? 최상이잖아, 최상.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진실로부터 더멀 수가 없어. 지금 뭐가 빠졌어? then이 빠졌잖아. 무엇보다일까? 뭐가 빠졌을까 이거? this겠지. this. 방금 얘기한 이 this보다. 이리. 이것보다 이보다 더 진실과 먼 것은 없다. 즉 이게 제일 멀다 이거잖아. 이해돼? 이런 식으로 볼수 있어야 돼. 보통은 then이 나와 있지만 만약에 없다. 그렇다면은 then it, then this 이런 게 빠져 있을 거란 말이야. 방금 얘기한 그것보다 더 진실로부터 먼 것은 없다. 즉 얘가 가장 진실로부터 멀다 이거야. 이해되지? 자, 그랬을 때 the parent life and the country and the most suburbs. 자, A에서의 삶의 패턴이 어때? 뭘 포함해? Long hours of automobile. 오랜 시간의 어떤 그 자동차에서의 시간을 포함을 한대. 근데 얘는 뭐야? 연료도 태우고 또 pump out 해. 무엇을? exhaust 하면 이게 매연이야. 지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치게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매연이라는 뜻도 있어. 뭐 하기 위해서? to get to work. 직장에 가기 위해. 그리고 뭐 식료품을 사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또 학교에서 데리고 오고 활동에 보내기 위해. 이거 다 뭐야, 지금? 비하지 않은 상태잖아. 맞지? A에서 사는 것이 지금 비하지 않대. 반면에 A가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들. 얘네들은 어때?
옵션이 있어. 뭐에 옵션이 있니? Walking or taking transit to work, shops, and school. 뭘 탈 수 있어? 대중교통을 탈 수 있어. Transit 하면 뭐 대중교통이지. 여기 가기 위해서. 얘네들은 오히려 뭐야, 지금? 친환경적인 삶을 살고 있네. 맞지? The larger yards and houses found outside the cities. 자, city 바깥에서. 즉, A에서 발견된 어떤 집이라든지 마당들. 얘네들 다 또한? 또한에 나왔네? 그러면 이제, 아,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뭐였어? 실제 1이었잖아. 실제 1. 뭐에 관련된 거? 드라이빙에 관련된 거. 여기서부터는 뭐야 이제? 실제 2지. 뭐에 관한 거야? 거주에 관한 거잖아. Dwelling. 맞지? 이것 또한 엄청난 비용을 만들어내. 즉, 비하지 못하대. 무엇의 측면에서? Energy use랑 water use랑 land use의 측면에서. 맞지? 자, 이것이 보여줘. 경향. 근데 어떤 경향? 대부분의 A가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urban life에서 갑자기 지쳐. 그리고 A로 가고 싶어.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 나왔지? 그렇다라는 경향을 보여준대. 어, 이거 아니야. 자, 근데 이거 아니다 생각하고서 확인사살 해야 되지. 3에서 5로 넘어오면서. 뭐야? 자, 누가 무엇 한다는 게 분명해. 지구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는 건 분명해. Compact, 밀집한 communities에 모이는 거, 여기에 달려있는 건 분명하다. 이거 지금 즉 뭐야? Compact communities, A야 B야? 더 밀집한 곳은 A니 B니? 아, A니 아니면 A가 아니니? A가 아닌 곳이잖아. 도시잖아. 맞지? A가 아닌 곳에. 거기에 지구의 미래가 달려있대. 즉 뭐야? B. 친환경적인 거잖아. 친환경적인 건 결국에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 사는 것에 달려있어. 그건 분명해.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지금 뭐 이 문제를 풀 때 일단은 자 흐름은 보통 사실 4번이 답인 경우가 많아. 3, 4. 특히 4가. 특히 4가 많아. 근데 일단은 아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찍었으면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이해되니?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지금 답을 3번으로 골랐잖아. 근데 올소가 나왔으면은 앞에 거의 내용과 연장선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되는데 아 드라이빙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거주의 얘기였네. 거주의 측면에서도 역시 시골에 사는 게 꼭 그린하다는 건 아니다. 똑같이 연장이 되잖아. 그거의 사례만 지금 달라졌을 뿐. 그러면 올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복습하고 넘어갈게.